네, 저는 416 목장 고유미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신일교회 유치부부터 출석한 모태신앙입니다. 또한 4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정의 딸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일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일만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았고 정말 다행히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믿음의 사람인 남편을 만나 28살에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으며 그렇게 36살이 되던 2016년에 감기로 찾아간 내과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8살이고 둘째는 이제 5살인데 그리고 나는 너무 젊은데 라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착한 암이라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할 만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묵묵히 내 옆만 지키는 남편 그리고 나의 아들들을 위해 수술과 치료를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고 돌아온 집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체력은 두 아들의 에너지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의 활동을 많이 원했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걸 감사하게 살 것처럼 기도했던 시간들이 무색해질 만큼 아이들 학습에 욕심을 내고 따라주지 않는 내 체력을 탓하는 날이 계속되던 19년 6월 검진에서 수치가 또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욕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 회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감사했던 마음도 있고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자녀들만을 위해서 보낸 2년의 시간이 부끄럽고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살고 싶은 갈망으로 올 8월부터 제자 훈련 준비반에 들어갔습니다. 재준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고 평소 내가 궁금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과에 나온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내 이야기 같아 집중하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준반 수업의 신정한 목사님 말씀은 2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졌고 재준반 동기들과의 나눔은 공감과 힐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4달 동안 따뜻함을 느끼는 사이 내 속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있었고 내가 변해야만 세상이 변하겠구나를 깨달을 즈음 그렇게 재준반은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하고 2주 후 저는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나빠졌던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뻤습니다. 건강해져서 기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문제에 늘 전전긍긍하던 제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느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재준반을 하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인천까지 데려다주고 딸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나의 엄마 아빠 그리고 며느리 건강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아내를 위해 아들들 케어에 힘쓴 나의 평생 짝꿍 남편
수업 시간에 말씀을 즐겁게 전해주신 신정한 목사님, 함께 울고 웃으며 매주 만나서 나에게 힘을 주신 재준반 동기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박상혁, 박은주 목자 목녀님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